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받게 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끝까지 견디기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마치 내가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제는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그 잃어버린 양인 이스라엘을 이리로 묘사하고 계십니다. 참 역설적인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듣기 전에는 우리는 주님의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동시에 잃어버린 양이라는 말은 동시에 우리는 주의 복음을 핍박하고 주의 복음을 거부했던 이리였습니다. 같은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그 주님께 찾은 바 된, 주님께 발견된 바 된 주님의 양이 되었고 이제는 그 주의 복음을 이리 같은 세상에 살면서 증거하고 드러내야 할 그런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본문의 제자들이 그랬고 또 우리가 그런 것이죠. 본문에서 양을 이리로 보낸다는 말씀은 그 의미상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7절 말씀이죠.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분명히 핍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믿게 되면, 정말로 믿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24절 25절이에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세상에서 핍박을
기본적으로 전제할 수밖에 없냐면 그들이 저희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는 선생보다 더 높게 대접을 못 받아요. 선생만큼 받으면 최고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선생이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 바알세불이라 그렇게 불렸습니다. 바알세불. 바알세불이란 말은 귀신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성경 해석서를 보니까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바알세불이란 말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로 모욕적인 욕이었다고 그래요. 아주 심한 욕이었다고 그래요. 욕 중에 제일 심한 욕이 바알세불이다. 왜냐하면 지옥의 심벌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경멸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경멸했어요.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경멸했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그렇게 대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곱게 대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세상이, 왜 예수님이, 아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싫어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경멸하고 대적하는 것일까요? 아니, 예수님 오셔서 병든 자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 돌보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대속의 생명을 주기에 이 땅에 오신 그분인데 왜 세상이 그토록 예수님을 경멸하고 대적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서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세상이 주님을 싫다고 하는 이유는 주님이 세상을 악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역으로 바꿔보면 우리가 핍박을 당하지 않은 이유는 세상을 악하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욕먹기 싫으니까. 아니,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둘째치고라도 교회에서도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참 꺼려진단 말입니다. 용기를 받고 사랑받고 격려만 받고 싶지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꺼려져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죄로 악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세상은 그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죄인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이 시몬은 평생 메시아가 너의 생애에 나타날 거야. 나타나면 그를 안고 축복해줘라. 이 사명을 받고 평생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마침내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메시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면 그 아기를 안고 애원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 아기가 커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건데 마치 칼이 사람의 마음을 찌르듯. 여러분, 칼이 우리 마음을 찌르면 어떠겠어요? 팔짝팔짝 뛰죠, 아파서. 그리고 왜 그러냐고 그러죠. 왜 그러냐고. 여러분, 우리가 마사지 받잖아요. 근데 마사지 받는데 어떤 분들은 손아귀에 힘이 세가지고 콱콱 주무르면 얼마나 아파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행동이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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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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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주무르는 것도 이렇게 세게 주무르면 우리가 당연히 거부가 되는데 칼로 마음을 찌르면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 몇 년 전에 기억이 나요. 우리 김혜태 목사님이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뭐 다른 때도 늘 이렇게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시는 분이지만 그때 그날 따라 말씀을 조금 세게 전하셨어요. 세게 전했단 말을 좀 하여튼 세게 전하셨어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한국에서 잠시 와서 계속 신앙생활하는 성도님이 울상을 하면서 제게 원망하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마음이 아파요? 왜 이렇게 마음을 희벼팝니까? 원망하듯이. 목사님이 부탁했어요? 저런 설교 해달라고? 그렇게 저에게 원망하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뭐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강사 목사님이 왔을 때 심지어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어떤 주제로 설교하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으려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임의로 뭘 주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죠. 그때 그분은 적어도 그 말씀을 심각하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심각하게 들으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쓰라린 거예요. 적어도 그분은 그 말씀을 잘 들으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잘 들으면 굉장히 삶이 아픕니다. 쓰라립니다. 내 이기심을 떼내야 되고, 그 이기심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진짜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굉장히 쓰리고 아프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악하다고 하시는 주님의 사역의 방법이셨습니다. 주님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을 악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 거꾸러져 나오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 시대의 세리와 창녀들 뭐 이런 분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지적이 뭐 대항할 거리가 없거든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니까 죄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 당연히 눈에 확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오히려 화를 냈어요.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바알세불이라고, 죄인이라고 몰아붙여버렸어요. 참 그런 것 같아요. 복음을 증거하면 복음을 싫어하는 분들로부터 오해를 받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당신은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줘야 되는데 가시를 줘. 이런 오해를 받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죄인이라고 몰아붙이는 예수님이니까 바알세불이라고 몰아붙이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그렇게 대했으니 당연히 그의 제자들 역시 그렇게 대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세상을 죄로 심판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존경과 사랑을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지만, 그거는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사는 것 자체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없는 삶은 다 죄인이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삶은 다 심판이다, 냉혹하지만 성경이 그걸 선포하거든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고요. 그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런 핍박을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22절 말씀이에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보셔요. 우리가 구원을 자격증으로 생각을 하면 구원은 이미 끝난 문제 아니야? 은혜로 받는다며, 믿으면 준다며, 이미 받은 거 아니야?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해요. 구원을 신분으로만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은 철저히 거짓 가르침입니다. 구원은 자격증 따는 거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것이 심판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게 죄예요. 그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다는 뜻이고, 심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네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니, 구원을 그 앞에 준 거 아니에요? 줬어요. 근데 그 구원이 정말로 구원이 되려면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눈물 콧물 다 쏟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섬기다가 어느새 마음 다 식어지고 주님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조차도 모르겠고, 그냥 먹고 사는 것에 온 마음과 신경이 다 빼앗기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참 위험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 믿음을 지키고 지켜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겠는가? 어떻게 우리 믿음을 끝까지 주님 앞에 지키며 갈 수 있겠는가? 세 가지를 오늘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짚어보면, 첫 번째로
피할 길을 주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극에 달하거든, 핍박을 감당하기가 어렵거든 다른 동네로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 선교 사역지를 옮긴 이유는 사실 대부분 핍박 때문이었어요. 맞기도 하고 죽을 때까지 맞기도 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그 핍박을 감당할 선을 넘어가면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곳으로 피했습니다. 거기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시험, 상황을 넘어가면 피하라. 다른 동네로 피해서 또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은 주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님을 믿고 사역을 할 때 복음 중심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온 동네, 모든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은 모든 세계의 축소판입니다. 은유예요, 은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이 세상이 마지막 망하는 것으로 같이 연결해서 묘사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닌다는 말은 우리가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다가 이 땅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모든 열방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닌다는 말은 전 세계로 확대해서 해석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명 주시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더 이상 증거할 수 없는 악한 상황이 된다면 피해서 또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감당할 만한 상황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즈음엔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말씀이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은요, 혀가 갈라진 짐승입니다. 혀가 두 개예요. 뱀의 혀를 보면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 이 뱀의 지혜란 갈라진 말을 하게 하는 지혜예요. 교회에서는 교회 말하고 세상 나가면 또 세상 말하고 교회 오면 거룩한 것처럼 행동하고 또 세상에 가면 또 세상 사람들이 그 바라보는 목적 그대로 또 살아가고 이게 두 마음을 품는 거거든요. 뱀의 지혜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내 자신을 겸하여 주인 삼을 수는 없거든요. 성경에서 하나를 중하게 여기면 하나는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다. 경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 우열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두 개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도 그리고 돈도 똑같이 내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중요하든지 돈이 중요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내 자아도 잘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든지 내 자아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뱀의 지혜, 이 갈라진 지혜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뱀이 그랬잖아요. 하와에게. 이거 먹어도 괜찮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게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큰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그래서 뱀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지혜만큼은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로워야 돼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되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해야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고 적어도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흔들려고 하는 그 지혜보다, 이 뱀의 지혜보다는 커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 제가 뭐 헌금에 대해서 잘 말씀 안 드리지만 우리 헌금을 하게 되는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면, 재물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못하기 위해서 사실은 잘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서 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있죠. 이거 11조 해버리면 내가 쓸 돈이 확 없어질 것 같죠. 그래서 자르는 거예요.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돈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으로 하는 거죠. 삶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라내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 잘라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지켜내는 겁니다. 이 뱀처럼 지혜로라는 말과 뒤에 연결되는 말씀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비둘기는 원앙도 그렇지만 부부 중에 한 마리가 죽으면 한 마리가 끝까지 수절한대요. 재갈을 안 간대요. 짐승이지만. 한 마리가 죽으면 한 마리가 끝까지 그 먼저 죽은 그 새를, 비둘기를 이렇게 하면서 수절을 지킨답니다. 순결을 상징합니다. 비둘기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으니 끝까지 주인으로 삼으라. 흔들리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뱀처럼 지혜로워야 하고요. 뱀만큼은 지혜로워야 하고요. 그래서 누가 거짓말로 우리를 가르치거든, 그래도 되는 것처럼 가르치거든, 야, 예수님 다 그렇게, 야, 세상에서 그렇게 뭐 다 교회에서 다 거룩한 거 하고 세상 나가면 다 세상에서 하는 거 똑같이 하지 뭐, 그게 다 은혜고 축복이지 뭐, 교회 일주일 한번 나가는 것도 힘들다, 야, 그 이상 어떻게 하니?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 들을 때 그보다는 더 지혜로워야 된다고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는, 세상 사람이나 나나 다른 것이 있다면 주일날 교회에 성경 읽고 오는 것 외에는 전혀 다른 것이 없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자꾸 왜곡시켜가는 그 거짓말을 구분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세 번째는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왜 예배 못 드립니까? 세상이 무서워서. 그렇죠. 네. 존 비비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 비비어라는 사람이 쓴 글에 보니까 어느 날 미국에서, 1980년도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방송 사역자가 감옥에 갔어요. 불륜하고 간음죄하고, 그때 당시 간음죄가 있었으니까 간음죄하고 사기죄로 감옥에 갔어요. 그 이분이 어느 날 이 존 비비어한테 편지를 썼대요. 좀 와달라고. 그래서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그리 안 해도 이분을 만나고 싶었어요. 한 번은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그렇게 크게 쓰임받던 목사님인데 어떻게 간음죄와 사기죄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한 번은 물어보고 싶었는데 마침 오라고 하니까 그 교도소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가서 인터뷰 아닌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정말로 묻고 싶은 걸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 언제부터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기 시작했나요? 솔직히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교도소에 있는 그분이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케오스가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아니, 간음죄를 저지르고 사기죄를 저가지고 법으로부터 판단을 받고 교도소에 있는 분이 어떻게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고 얘기하지?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막 당황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 보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맨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얘기만 들으니까 죄를 지어도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기도하면 되니까, 또 용서받으면 되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며 이까짓 것도 용서 못하나? 이런 마음이 계속 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간음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기를 하고, 그리고 또 돌아와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타락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역자들이 왜 타락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교회를 사유화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건데, 하나님은 계산하시는 분이신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해서 답답했던 게 그거였어요. 심판주로 오셨는데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 제가 주님을 증언할 때 그랬어요. 도끼가 나무에 놓여있다고, 지금 곧 찍어버린다고, 심판주로 오셨다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주님을 소개해드렸는데, 주님 와가지고 뭐 그렇게 난리치는 바리새인들,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왜 내버려 두십니까?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그랬거든요. 주님 심판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주님이 몸소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무겁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해 못할 일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프리카의 아이가 왜 굶어 죽어야 되나, 그래요, 우리 이해 못해요. 왜 우리가 수많은 세상에 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십자가 앞에 서면 할 말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왜 죽어야 합니까?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심판이에요. 나중에는 그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 아래에 나오지 않은 자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이제 오시는 거예요. 처음에 오실 때는 구원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몸을 죽이는 자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게 되면 죽어라. 죽게 되면 죽어라. 괜찮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정말로 무서운 것은 이 짧은 100년의 생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다가 영생을 망쳐버리는, 영원히 지옥에 던져버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우리의 죄를 그냥 무조건 용서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출애굽 시키셨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이스라엘 40년 동안 뺑뺑이 돌려서 다 죽게 해버리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정신 못 차리니까 나라 망하게 해버리십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도 정신 못 차리니까 AD 70년경에 티토스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무너지게 해버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할 때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지키십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오늘 참새 한 마리 너희 머리털
까지 세신다 하셨잖아요.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과 은자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다시 나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이 생에 생명이 있는 동안 정말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경주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인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에 성령으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 혼자 힘으로 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하여 성령님과 친밀하게 지내므로 이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내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